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매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네, 제가 방송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카메라 아이콘택이 조금 맞았어요. 나 아까 놀랬어. 그쵸. 네 번 틀리는데, 지금 카메라가 더 많아져가지고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 저희 시선은 보지 말고, 귀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댓글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후후님, 문 대통령 참 답답했는데, 퍼즐이 맞춰집니다. 하셨어요. 지난주 방송 보고 해주신 댓글이고요. 또, 쪽빛바다님, 살아보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뜨거운 사람이 없더군요. 사람 좋다는 사람 중에 줏대 없는 사람 많고 법 없이 살 거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이 바뀌는 건 뜨겁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중입니다. 심리 분석 애정합니다. 해주셨어요. W쿠님, 3년 전 문재인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투력 있는 인사들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던 김태영 소장님, 대단하십니다. 드드드. 박수 치고 가고요. 덜덜덜입니다. 드드드가 뭡니까? 덜덜덜? 덜덜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드드드에 대해 알게 됐네요. 드드드가 더 와닿지 않아? 드드드드드 이렇게? 알겠습니다. 덜덜. 책상 밑에 수머라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닫고 다른 방도를 찾았었더라면 나라가 이 상황으로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문통만 바라보고 무조건 그가 옳고 잘해낼 거라 믿고 기다리기만 한 우리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통이 큰 그림이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을 가지고 반드시 임기 안에 개혁을 이루고 말 거야 라고 믿으면서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문통에게 개혁을 더 많이 더욱더 강하게 요구했더라면 마지못해서라도 개혁했을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심리 분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뭐 아쉬운 점도 있었고 이제 떠나보내자는 분도 계셨고 아니다 문재인 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요. 어쨌든 역사가 잘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떠났고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과제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저희가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결국 국민들이 세상 바꾼다, 나라를 바꾼다 이런 자세로 정치인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혁에 대한 열망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제 떠나 보낸 것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려고 그런 진심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마지막 댓글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문통에게 개혁을 더 많이, 더욱 더 강하게 요구했더라면 마지못해서라도 개혁했을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 볼 때 그게 딱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온전히 더 지지를 해주면은 충분히 하실 수도 있었을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 썼잖아요. 길 닦아놓으면 가긴 간다고 우리 대통령은. 네. 네, 국민들의 역할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했다가 일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에 들려서 젤렌스키를 만나고 왔습니다. 뉴스 많이 보셨죠? 네. 우크라이나에 가서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을 만들겠다. 올해 더 큰 군수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면서 실업급여도 줄인다고 한 이 마당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윤석열, 우크라이나에 왜 갔을까요? 네, 요 얘기도 없었어요, 이게? 없었는데 간 거예요? 극비리에 갔대잖아요. 아, 그렇구나. 갑자기 결정해서. 그래서 기자들도 해외 순방 기간을 4박 6일로 알고 갔는데 출장기 냈어야 되네. 근데 그쵸. 긴급 출장. 기자들한테도 긴급하게 공지를 하고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미국의 명령 지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 미국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밑빠진 독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무기를 빨아먹는다. 네. 서방의 무기를 갖다 주는 대로 뭐 성과가 나오긴 커녕 계속 무기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줄 게 없어가지고 집속탄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서방에서 불만이 많이 나와요.
미국도 한계가 있는데 유럽 같은 나라들이 뭐 우리가 아마존이냐 뭐 이런 얘기했다면 영국에서, 그렇죠, 영국에서. 뭐 우리가 달라면 다 주는데 줄 아냐? 그래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짜증난 거죠. 젤렌스키는 맨날 뭐 달라 그러고 뭐 맡기는 것처럼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에서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 하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지원할 만한 여력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무기를 더 이상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때 미국에게는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겠죠.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네. 축인 일본과 한국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일본도 말을 안 들어요. 미국이 뭘 하라 그러면 네 라고 해놓고 영들은 다 실리를 챙기느라고 잘 안 해요. 러시아랑 가스 네. 계약도 따로 하고. 그렇죠. 네. 미국이 제재하라고 해도 안 하기도 하고 뭐 일본은 뒷구녕으로 하여튼 자기 살 길을 네. 자기 살 길 찾는 거죠. 찾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말을 철석같이 듣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퍼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죠. 또 지도자로 치면 윤석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 나라들 서방에서 담당하기는 어렵겠다. 우리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경제가 망해가고는 있지만 송열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윤석열한테 이제 퍼주게 하자. 이렇게 해서 보낸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사전에 조율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은 이미 됐던 걸까요? 공개되진 않았었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토에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미국이. 아 나토의 분위기가. 아, 가보니까 분위기가 네. 심상치 않은 거라. 쪽지 받은 거 아니야? 많이 또 쪽지 차서. 윤석열한테? 아니 젤렌스키가 또 트윗에다 막 욕했잖아요. 우리를 이따위로 대접할 거냐 식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격려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미국에서요? 이 자식이 미쳤나 봐. 아 젤렌스키가 너무. 과격하게 경선을 넘으니까 격하게 얘기하니까 네. 이 자식이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깝쳐 이래가지고 화가 났는데 좀 달래놔야 될 거 아니야 네네네. 젤렌스키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성현이 네 빨리 가서 야. 네가 준다 그래요. 야 그런 그 우리나라 지금 수혜로 정말 네.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갑자기 가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럼 너무 좋아하죠. 윤석열은 미국에서 미션 주면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참담하죠. 네, 미션 주면 왜 좋아합니까? 그 어떤 신뢰 조폭 두목이 넘버 3한테 네. 넘버 2한테 주는 이건 임무인데 특별히 너에게 주겠어. 오늘부터 나는 2가 된 느낌. 누구 가서 담그고 와 뭐 이러면 이제 몰래 두목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러잖아. 네. 너무 좋아하잖아. 2인자 몰래 3인자한테 그렇게 시킬 때 뭐 3인자가 뭐 그렇든 아니든 2인자도 누구한테 시키면 얘네들 좋아해요. 야 나를 두목이 굉장히 믿는구나. 믿었구나. 네. 물론 이제 거기서도 머리 좀 좋은 조폭은 이 자식이 나를 지금 어디로 넣는 건지 알 텐데 더러운 일을 시키려고 지는 발 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있을 텐데 윤석열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시키면 좋아하는 그런 영웅 심리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인 도시에 나라에 자기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몰래 잠입을 해서 비밀리에 뭐 그런 건 별로 없을 거야. 거기까지 생각은 못한다. 그냥 형님이 시키면 윤석열은 워낙 이 단순하네요. 광적인 사대주자잖아요. 권위주의 형격자로서 따라서 미국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켜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런 거죠. 하느님이 뭐 나에게 과업을 줬다 그러면 신도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나한테 이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그랑 비슷하게 너무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할 사람이죠. 네. 그래서 불이 났게 달려갔던 건데,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이라는 것은 진짜 이 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구에게 장학금을 주는 누가 아이디어 냈을까? 윤석열 냈을 것 같죠. 무슨 소리 냈겠죠. 젤렌스키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면 김건희가 냈거나. 뭐 누가 냈든 간에 두 사람이 공통점은 있죠. 윤석열과 젤렌스키. 네. 꼭두각시라는 공통점. 그래서 꼭두각시 장학금. 혹은 매국노 장학금. 두 사람 매국노란 또 전쟁광 뭐 장학금. 공통점이 있고 얼간이라는 것도 공통점이 얼간이 장학금.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약식으로 붙이려고 복잡하잖아.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 얼간이들 장학금. 뭐. 야 젤렌스키는 자기의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국 국민들을 도살장으로 보내고 있는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친놈이거든요. 지금 유럽이나 서방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무기는 우리가 되고 사람은 우크라이나가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역에서 강제징집해서 다 보내고 있는데 더 보낼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내서 자국민들을 죽인 돈으로 지는 여기저기 돈 따로 챙겨놓고 뭐 가족들 이미 해외로 도피실 준비해놓고 이런 짓 하는 게 그 젤렌스키거든요. 가족들이 이스라엘로 이미 네. 도피됐다고. 부모. 네. 나빴다. 진짜 나쁜 놈이죠. 나중에 이 사 끝나고 나면 젤렌스키는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낀다. 네. 우리는 하나야. 뭐 이제 자식은 이상한 데 가서 우리를 찾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주위가 거기서 발현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발현되는데 하여튼 네.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해서 장학금까지 만드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인데요. 아 이번에 가서 막 사직생. 네. 생직사. 생직사. 네, 이수신 장군의 그 멋진 말을 엉뚱한 데서 갖췄어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더 큰 군수물자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선언이랑 네.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반러 전쟁터에 우리가 뛰어들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불장난한 건데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약간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전쟁터에 사실 이제 참가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도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만 가만히 있어도 이사단은 안 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장까지 가가지고 사직생 생직사를 맺히면서 네. 네. 우크라이나랑 무슨 동맹을 맺었어요? 뭘 맺었어요? 전쟁 참전하겠다는 선언인데 네, 이거. 우리 국민들 동의를 받았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어쨌든 모든 답은 윤석열이 내려오는 거에 한 큐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 한국 사회에 있는 아니 뭐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을 특별히 군대로 그렇지. 보내서 만들어서 파병을 보내는 네.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힘당은 먼저 보내고 국힘당 부대 구구 세력 부대. 그분들은 뭐 충성 어리니까. 미국 그러니까. 시키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수해 참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역대급 수해 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고 지금 실종자들도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기현, 원희룡, 윤석열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발언을 하고 수해 참사를 대하는 자세가 이태원 참사를 연상케 합니다.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왜 이런 열받는 발언을 하는 겁니까? 일단 맞는 말이긴 해요. 윤석열이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긴 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썼어요. 대통령이 와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뭘 하겠냐고 하겠냐. 저런 발언을 하며 나도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 나도 할 일 없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제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하기 아니라 윤석열 개인을 두고 능력이 와서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안 와서 한 마리라도 안 했으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죠. 네.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어차피 윤석열은 도움이 안 되니까 대통령직을 내놓고 사라지는 게 나아요.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니 어떤 거에 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 거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자마자 지금 계속 불지피고 있잖아요. 뭐 나도 그런 사고는 처음 봤다. 뭐 그런 거를 막 놀래하면서 여기도 잠겼단 말이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때. 얘기를 정말 그 가족들 앞에서 유가족들 앞에서 이 지금의 그 윤석열 정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여러 번 보면서 그 정체를 파악했다고 봅니다. 네. 아주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안전 사실 관심 없어요. 무관심하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사건 사고가 지금 많이 터지고 참사도 많이 벌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그 오송 지하철도 오늘 기사들 보니까 인재에 가까운 사고라고 판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무관심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장학금 줄 돈은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쓸 돈은 없고 거기에 투여할 인원은 없는 게 윤석열 정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지네가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순 없어요. 우리는 뭐 국민들 죽든 말든 상관 안 해. 뭐 다 죽어도 상관 안 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끼리만. 이런 얘기를 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변명을 해야 되잖아. 변명을 하더라고 머리를 쥐짜내서 한 얘기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와도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에 걔네가 짜내면 딱 이렇게 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걸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네. 짧은 시간 안에 짜내야 되잖아. 네. 뭐라고 빨리 얘기해줘야 되는데.
시간을 한 두 달 정도 주면 이제 뭐 AI한테 물어보기도 하든가 챗봇한테 여러 가지를 좋은 말을 만들 텐데 빨리 지금 해줘야 되죠 무슨 말이든. 그래서 쥐짜낸 이 짧은 시간 뒤에 짜낸 게 바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거죠. 아, 근데 뭐 사실 맞는 말이긴 하다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안 들었어야 되는데. 네, 되게 어려웠을 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 했다 그러면 이 부모 진짜 필요 없다 그렇죠. 느낌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뭐 이런 그러면 말. 정말 부모로서 말이냐 뭐냐. 사실 이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궁금하진 않은데 이게 최선인가 계속 그런 의문은 들어요. 좋게 포장할 수도 있는데 그럴듯하게 위로를 건넬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놈들은 단순한 나쁜 놈들이 아니라고. 나쁜 놈 플러스 미친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미친놈. 거기에 골빈놈. 네. 골까지 비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머리라도 좀 좋으면 좀 생각을 돌려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볼지 납득할지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정말 최상의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오시고 싶었으나 뭐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변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얘기잖아요. 저 이 새끼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이게 베테랑 그것도 생각나요.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사과를 절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사실 진짜 그렇죠. 심적으로 미안하다. 그렇죠. 급박한 상황 때문에 우크라이나 있었다. 그 지금 빨리 가서 복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빡치진 않을 텐데 사과는 절대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악랄한 놈들은 왜 사과를 안 합니까? 그 악랄한 놈들이라서 안 한다기보다는 사과는 본질적으로 정신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악랄한 놈들도 잘 안 하긴 안 하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해 보이거나 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안 되니까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머리 좋은 나쁜 놈들은 빨리빨리 사과하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터지면.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근데 정신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일단 사과를 안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들이고 또 뭐랄까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들도 안 해요. 왜냐하면 사과를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사과를 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아주 별 볼일 없는 인간, 아주 초라한 인간, 그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거나 버린일 거야. 이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쇼의 자존감 낮은 사람들도 사과를 안 해요. 못하는 거죠. 이제 사과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아예 없으니까 사과를 섣불리 못할 것 같아요. 완전히 다 네. 내가 해체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런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치료해야 된다니까. 상담사가 책임져야 상담사가 심리 상담으로 예상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안 받죠. 저희가 가둬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로 국가가 이렇게 치료 센터를 보장을 해서 이런 사람들 진짜 다 데려다가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안 찾아와. 안 찾아오니까 네. 우리가 강제로 구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감옥에 넣으면 돼요. 감옥에는 근데 심리 상담 안 해주잖아요. 넣고 심리 상담 해주면 되지. 그래서 감옥에서 해줘요. 특별 감옥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살려야 될까 그 사람. 윤석열 정부를 위한 특수 감옥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아 진짜 병적입니다. 미친놈이라고 하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상담 안 받아요. 사과도 안 하고 네. 사과를 한다면 끝까지 밀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겨우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천공이 하라 그랬을 때 한다든가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이명박 같은 사람은 되게 기회주의 성향이 강하고 눈치를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사과를 몇 번 했어요.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막 촛불 시위를 보면서 아침 이슬 소리를 듣고 울었대나 뭐 그런 소리 이제 이제 무서우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분위기 바뀌면 또 이제 태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오세훈도 좀 그렇죠 이거. 약삭빠른 인간들은 그렇게 약간 처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과를 그런 식으로 도구화 시켜서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어떻게든 안 하는 쪽이죠. 네. 더글로리 얘기가 생각나네요. 넌 사과하지 마. 넌 꼭 처벌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자, 그럼 다음. 아, 네. 동시에 김건희 쇼핑도 굉장한 논란이 일고 있어요. 해외 나가서 이게 개인적 휴가가 아니었잖아요. 거기 나가서 쇼핑하고 걸렸어요. 걸렸더니 호객을 당했다.
뭐 16명을 대동했다고요? 네네, 그렇지만 홍약군에게는 우리가 뚫렸어요. 저희 방어가. 거기 뚫고 들어와서 호객에서 누구예요 그 사람? 네, 호객의 왕. 호객의 왕. 수입해야 돼요. 경호원을 뚫고 네. 들어와서. 그러니까 영부인한테 호객을 하네. 아주 큰 손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써야 돼. 뭐. 그러게요. 누구한테도 팔 수 있는 사람인데. 아, 이런 발표가 너무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사실... 왜 생각을 안 하고 말하냐 말이야. 호객당했다가 막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급하잖아요. 아니 얼마나 급하면 호객당했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삶의 어떤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익숙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네. 그런 것도 있겠고 이제 궁여지책으로 너무 말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저는 김건희 씨 입장은 쇼핑하러 간 거라고 보거든요. 네. 해외 왜 가겠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됐을 때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공짜로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구경 다니고 살 거 있으면 잔뜩 사고 네. 도로 휘게해서 뭐 번 돈 이런 게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명품들 사고 이게 목적인 사람이라서 당연히 이분한테는 이게 주요 업무였어요. 네. 주요 업무. 네. 그래서 중요한 일정이었고. 다섯 군데를 들렸다잖아요. 네. 호객을 다섯 군데 당했습니다. 연결해 준 거지. 아니 그 호객 한 사람이 다섯 군데를 다 끌고 가는. 그럼 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명품 호객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옆집 가십니다. 전화 넣고 이렇게 경호 쫙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저는 이 명품 매점들도 호객 행위라는 좀 처벌했어요. 그러니까요. 그쪽 매점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명품 매장은 원래 보통 들어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그럼... 들어가려면 너 들어오지 마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변명을 어떻게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진짜 궁금해. 이거 김건희 머리에서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 근처에 있는 뭐 비서실 이런 데서 나왔겠죠. 진짜 아무 말 대잔치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아니, 급하니까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되니까. 참. 그러니까 그 영부인 대접받으면서 쇼핑하는 것을 누리고 싶었던 건지 사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쇼핑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경호원들 대동하고 하는 그런 걸 좀 누려보고 싶었던 건지 아 참 그런 그 거 다 충동 조절이 어려운 매장 통으로 빌려가지고 네. 막 혼자 이렇게 옷 골라가지고 입고 막 이런 거 드라마에서 봤던 거 같아요. 경호원 쫙 세워놓고 쇼핑하면 네. 폼나잖아. 네. 그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이 그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버킷리스트에 있었나 보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대통령실 그 사진에 안 올라왔어요 이거? 안 올라왔어요. 이런 거 올리시지 왜. 근데 원래 호객행위는 용산 같은 데 가면 이제 좀 있어요. 손님 그쵸. 찾으시는 게 있나. 뭐 찾으세요? 건강한 이제 호객행위 먼저는. 그 다음에 이제 융업소죠. 가다 보면 사장님 뭐 이제 이러면서 막 호객하는 이런 데서 하거든요. 네. 정상적인 매점에서는 안 해요. 그렇죠. 뭐 명품 매점은 또 특별히 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가게는 하지 않고 또 설사 호객을 했다 쳐도 16명의 경호원을 뚫고 와서 호객을 했다 쳐도 거기를 왜 걸어간 거냐고 따라서 갔다는 것은 그건 호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가고 싶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야 내가 뭐 핸드폰 살 의사가 없는데 호객한다고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안 따라가죠. 또 뭐 유흥주점 가고 싶은 의사가 전혀 없는데 누가 와서 호객한다고 가요? 욕하죠 그냥. 욕하죠. 네. 과일이죠. 근데 이제 따라갔다는 얘기는 이 변명 자체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따라갔다는 얘기는 어차피 명품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근데 마침 호객까지 해주시더라. 사실이라고 쳐도. 쳐도.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씨는 이 명품 중독자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뭐 틀린 게 아닌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난리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사건만 터지면 거짓말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수습이 안 되는 말들을 던지면서 국민들을 2차, 3차 빡치게 한다니까요? 쇼핑할 수 있어.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호객당을 땀 때문에 진짜 얼마나 보니까 쇼핑할 수 있어. 그건 약간 비판받고, 자중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뻔뻔하잖아요, 거짓말을. 제일 좋은 건 그거죠. 제가 사실 명품 중독이 있어요. 눈물 막뚝 흘리면서. 저도 그런 걸 통했을 것 같아요. 우리 고치고 국민들도. 싶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만약 이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또 죄송해요. 약간 또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우리 김건희 팬클럽들은 같이 울면서 할 수 있죠. 얼마나 저러고 싶었으면. 세상에. 병이구나. 일을 점점 키워요. 누가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지. 근데 밑에서 누가 또 얘기했겠죠. 뭐. 그래서 지금 이게 쇼핑이랑 이런 이제 논란 말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게 진짜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다 묻히고 쇼핑을 어디까지 했냐 이런 가십 기사들 중심으로 저도 근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려고 쇼핑했나? 아 묻으려고 중요한 걸 묻으려고?
참 그 정도로 어이가 없는 일. 그래서 호객당했다라고 일부러 논란을 키우려고. 작업자득입니다. 뭐 어차피 맨날 이 가시 기사들로 도배한 게 한국 언론들이었는데 뭐 이번에 잘 됐죠 뭐. 네. 언론이 원하는 것들 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양평 아 사건이 무슨 아 좀 고만 좀 사고 좀 쳤으면 좋겠어요. 사건이 너무 많아요. 계속 사고를 쳐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매일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이거 지금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의 1등 공신은 원희룡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전면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논란에 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해요. 멀쩡하게 진행되는 사업을 모략해서 중단시킨 민주당이 양평 국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탓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원희룡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원희룡이 말이에요.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자기한테 비판이나 지적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 방송에서 하급 나르시스트다. 아, 하급. 네, 급이 낮은. 하급 나르시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나르시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비판에 대한 과민 반응이거든요. 비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불같이 화를 내는, 혹은 의기소침해지는 게 나르시스트예요. 원희룡이 이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판받으면 폭발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원희룡의 특징은 자기 조절을 잘 못하는, 자기 통제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토론도 중에 막 고성을 지르고 막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옛날부터 있었겠죠. 이 보통 성격 장애는 청소년기부터 시작돼서 거의 고착되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테니까 옛날부터 그런 짓을 많이 하고 다녔을 텐데 그 증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방송에 나갔더니 알려주더라고요. 29세 때 권희룡이 사법연수원 다닐 때죠. 성북동 어디 술집이 있는 거리에서 술을 먹고 나와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네. 주민이 이제 뭐라 보고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길거리에서 오줌 싸고 그러냐는 거 이제 뭐라 항의하니까 그 주민을 팼어요. 네. 폭행.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갔어요. 내가 또 파출소에 가서 난동을 피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4번 연수생을 뭘로 보고. 4번 연수생이 뭔데? 뭔데? 그러니까 이제 검사 변호사 이 타이틀을 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수생인데 딸 건데 예비 검사인데 이게 어떤 일종의 나르시스트의 네?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어. 나르시스트 바로 이런 거예요. 아. 특별 대우.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그 특권 의식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쥐뿔도 없으면서 사법 연수원생이라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경찰을 함부로 대한 거 아니에요? 막 대우를 때려고.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거 안 해주면 엄청 승질내는 놈들이에요. 네. 남들하고 똑같은 걸 좀 화내고 그런 놈들이거든요. 아. 뭔가 좀 더 하나라도 더 껴주든가 더 좋은 걸 주든가 해야지 참지. 나는 할 수 있지만 너는 못해. 어머. 근데 하급, 중급, 상급 이건 뭐가 달라요? 나르시스트? 아, 이때 노상방뇨했을 때 주민이 뭐라고 하면요. 상급 나르시스트는 거기서 안 때려요. 그냥 화가 좀 나도 참아. 그러면서 아 뭐 어르신 뭐 제가 잘못했어 했습니다. 네. 이래서 보내. 그리고 뒤에서 이제 막 쌍욕하고 야 저 새끼 이름 적어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거복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 대놓고 안 해. 티내지 않고 자기 품위를 얼마큼 지키느냐. 나름. 아 약간 이낙연 과네요.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했죠. 그렇게 해서 아주 조심조심해. 그러니까 사람의 눈 같은 걸 의식하면서 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주 거칠거나 막 또라이처럼 보이진 않아요. 아. 그리고 잘 그래서 잘 속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잘난 척도 살짝 해요. 은근슬쩍. 대놓고 그러니까 과하게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로 알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급이 높은 나르시스트고 원희룡처럼 노상방뇨했다 뭐라 그러면 막 패는 놈. 갑자기 뚜껑 열려서 이게 하급이에요. 네. 그리고 경찰서 앞에 난동 부리고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판박이를 찍혀 있잖아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 위해서 백지화 선언을 그러면 화나겠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아 난리냐. 왜 나를 뭐 내가 뭐냐 이러면서 막 승질이 났을 거 아니에요. 충성을 여태까지 바쳤는데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막 화가 나서 지랄을 했을 수 있고 만약에 자기 독단이다. 그러면 이제 이건 비판에 대한 극단적인 예민함으로 폭발한 거죠. 아니 근데 자기가 책임
말 안 했으면 사실 원희룡은 우리가 불러다가 확인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원희룡이 난데없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비서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네. 국토부 문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떠밀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은 지금 하여튼 자기가 책임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선 거예요. 네. 대통령실에서 떠미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가 안 했으면 억울해서 화났을 거고, 지가 했으면 그때 이제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막 기자들은 따지고 들고, 그러면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폭발했을 거 아니에요. 폭발했으니까 이제 판 없는 거죠. 고스톱 치다가 잘 안 되면 이렇게 판 없는 놈 나가리.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실 지시는 아니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보세요. 자기가 판을 엎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그게 근데 어떤 충성의 표현이라고 보통은 지금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원희룡이 이제 충실하게 김건희 땅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프레임을 돌리고 그 다음에 변경안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는. 그러면 이제 충성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순간에는 그런 정도의 계산을 하지는 못하고. 일단 뱉고. 던지는 거야. 네. 판 엎어버리는 거예요. 열받아. 그 다음에 지금 주워 담고 있는 거잖아. 다 책상부터 네. 다시 하고 네. 이렇게 하나씩. 아, 일단은 왜 그랬지. 이 주민은 일단 팬다니까요, 얘는.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당이고, 걔한테는. 민주당을 패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29세 때 벌인 일이 딱 지금 다시 재현된 거예요. 기자들 그 자리에서 패고 싶었는데, 패지 네. 못하잖아, 기자들을. 그러니까, 아우, 귀찮아, 그냥 다 뱉지. 없는 일로 해. 아, 옛날에 그 기자한테도 놈놈놈 하다가 원희룡이 문제된 네. 적이 있어요. 아, 기자 항의를 하는데도 계속 놈이라는 거예요. 아. 기자가 그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안 보였는데도 그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약간 질문했다고. 네. 그런 정도인데 그날 막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들이. 네, 대꾸할 건 없고. 막 치밀고 네. 그러니까 다 귀찮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종결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탄핵이나 이런 그 처벌 빼고 원희룡이 어떻게 정리될 건지 궁금해요. 만약에 이걸 이제 윤석열이 지시한 게 아닌데 혼자서 독단을 했다. 장모 입장에서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미친놈이 저게. 그러니까 판을 땅 사놨는데 저게 갑자기 저게 백주화를 하고 지랄이오. 네. 그럼 우리는 왜 땅을 샀겠어? 그럼 김건희한테 싸대기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윤석열이를 사위로 삼은 건 다 이럴 때 이것 때문에 삼았는데 저 원희룡 저놈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김건희 씨는 윤석열한테 뭐라 할 거고. 네. 그러면 윤석열이 잡아다가 까겠죠, 막 이번에 데려갔다는데 우크라이나 쪽에. 그렇죠. 네. 원희룡이 따라간 거 아니에요? 데려간 게 아니고. 끌고 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소환했을 수도 있죠. CCTV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뭐 이제 끌고 와서 막 팼을 수도 있겠고. 그 원희룡이 지금 최종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전면 백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무효에서 원안으로 하고 싸대기 맞거나 이런 지금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탈로났기 때문에 그 땅으로는 못 가는 거죠? 갈 수는 있죠. 갈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라면 그냥 추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도 슬슬 살짝 뿌리고 그래요. 지금 계속 그 변경한 이유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막 이렇게 조합을 하고 있는데 조합이 잘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판 엎어놓고 지금 퍼즐을 다시 맞추는데 안 돼. 아, 지도에 그 길이 진짜로 휘던데 네. 그거 사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 그 고속도로까지 딱 연결하려고 이런 네. 모양을 했는데 춘천까지. 지금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을.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이제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고. 네, 그렇죠. 이권이 또 걸려버리니까. 네, 네. 임기 내에 추진이 안 되겠네요, 이 고속도로. 그러니까 무야 이렇게 하다가 시간 보내다가. 모르죠. 잠잠해지고 또 이제 조금 자기네가 완전히 그 뭐랄까 분위기를 싹 잡아가지고 네. 밀어붙일 수 있을 때가 되면 네. 밀어붙일 수도 있죠. 지도세도 모르게. 네. 네, 김건희 일가의 땅이 고속도로 중심으로 곳곳에서 등장을 또 하고 있는데요. 땅이 진짜 많더라고요. 똥? 죄송합니다. 똥 아니고 땅이에요. 미식의 표현. 네. 똥을 아니, 왜 이렇게 똥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속속되네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던데. 땅을 이렇게 긁어먹으니. 네. 그게 금과 더불어 최고의 안전자산 아니에요, 땅이. 바보들 전쟁 나면 끝인데. 그건 그렇죠. 그게 이제 윤석열이 잘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안전자산을 많이 모은 다음에 전쟁을 터뜨려서 다 잃어버리는 짓을 하죠. 아하, 바보 같은 짓을 하죠. 네, 진짜 바보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그래도 안전자산 하면 아직은 땅, 금 이런 거죠. 땅에 대한 한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약간
네. 옛날부터 땅 없이 살던 이렇게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서민의 입장인 건데 이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데 어쨌든 안전자산이다. 근데 누가 이렇게 안전자산에 집착할까?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세상이. 그럴 때 이제 안전자산에 자꾸 이제 투자하는데 재벌들도 그런 점에서 보면 불안한가 봐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땅을 많이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이 그래도 제일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땅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고수익 원천도 없어요. 지금은. 몇 배로 튀는 게 없죠. 네, 물론 이제 권력을 껴야 됩니다. 권력을 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든가 아니면 그런 게 없더라도 땅을 사놓으면 그걸로 도로가 휘어가든가 지도가 휘게끔 아, 철도가 휘든 뭐가 휘든 휘어가든가 이런 게 되면 진짜 돈 엄청 벌립니다. 그야말로 떼돈 버는 장사, 남는 장사죠. 근데 그게 한탕 해가지고 이렇게 왕창 벌었어요. 그럼 다음에도 또 벌고 싶어. 그 욕망은 뭡니까? 끝이 없어요. 원래 욕망은. 아, 끝이 없어요? 난 늘 끝나던데. 금방 끝나던데. 오늘 10만 원 벌었으면 너무 행복하고. 이번 달은 쉬자. 그거는 하루살이처럼 살자. 그 욕망이 강하지 않다는 얘기고 강한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욕망이 건전한 거냐 병적인 거냐에 따라 다르죠. 건전한 욕망이 끝이 없다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촛불을 들어서 윤석열을 끌어내렸다. 그럼 거기서 이제 끝 스톱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을 끌어내렸으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촛불이 이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 네. 뭐 건강한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욕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좋은 건전한 욕망의 상승 발전인데요. 이런 점에서는 욕망이 건전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죠. 근데 병적인 욕망도 똑같아요. 하나가 달성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요, 계속. 예를 들면 처음에는 가난할 때는 아유 어떻게 되느냐 집 한 칸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근데 집 샀어요. 그럼 더 큰 집 갖고 싶고 뭐 두 채 갖고 싶고 나중에는 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고 빌딩을 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문제는 그 병적인 욕망에 기저에 있는 게 뭐냐 또 이제 그것도 봐야 되겠죠. 땅이냐 진짜 아니면 땅 밑에 인정 욕망이 있느냐 아니면 뭐 불안한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또 뭐 권력을 쥐고 싶은 욕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지만 어쨌든 병적인 욕망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최은순 씨가 그렇잖아요. 그 동업자랑 사기를 쳐가지고 동업자 구속시키고 자기가 돈 날름 먹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돈의 욕심이 맞나? 수익을 나누기로 해놓고 그 수익도 아까워가지고 그것까지 뺏으려고 이 사람을 구속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네. 이제 완전 병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병적인 건데 네.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하면 그래요. 그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물 찾으러 갔다가 다섯 명이 이제 찾으러 갔는데 보물이 있어요. 그럼 네. 막 서로 쏴죽이잖아요. 맞아. 자기가 다 가지려고. 네. 뭐 보물... 사이좋게 나눠도 그 보물 충분한데 네. 그래도 쏴죽여요. 자기가 다 가지고 싶어서. 나쁜 놈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김건희 일가가 다 그렇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최은순이라는 분은 대한민국 최고 역사상 최고의 땅 투기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추미애 전 장관 그런 표현 비슷하게 썼죠. 엄청 그걸 잘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사람은 그냥 땅 투기만 잘한 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잡아요. 검사 같은 권력을 끼고 상대방을 감옥에 보낸다든가 이런 시계로 땅 투기를 하거든요. 네. 거의 이제 조폭 이상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아주 탁월한 집안이다. 그런 쪽에서는. 그 정도 되면 돈이 다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 돈이 다는 아니죠. 병적인 욕망이 숨어 있는 거죠. 그치? 네. 다 모아서 치료가 좀 필요하네요. 여기 장학금으로 기부하면 될까요? 윤석열 젤린스키 여기다가 최은순까지 넣어가지고 윤석열 젤린스키 최은순 장학금으로 이걸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 학생들이랑 교류 사업을 한다고 거기 그 돈을 후원하는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전쟁이 참, 끝나야 네. 아니, 하고 하는 건데 전쟁은 하자고 하면서 이건 하자고 너무 안 맞는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때가. 안 해야 전쟁이 빨리 그렇죠. 끝나죠. 그래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무고한 국민들이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지원하면 전쟁이 안 끝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죠. 자, 그 다음 질문은 윤석열 퇴진 촛불 시작한 지 지금 1년이 다 되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거 재밌는데 한번 여쭤봐야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해외에서 지금 해외 촛불 행동 결성하고 곳곳에서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해고용수 방류 저지를 위한 행동을 일본 영사관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되게 익숙한데 동포들이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싸우는 거
윤석열 퇴진 운동을 동포들이 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해고염수 방류 문제는 세계인들의 공통 문제니까 그냥 이제 알리는 차원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서 내려와야 됩니다를 뭐 독일 사람한테 호소하면 뭐 도움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늘 역사적으로 세계 동포들이 해외 곳곳에서 어떤 조국의 문제가 터지면은 늘 시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목격한 사례가 저는 예전에 이제 중국이랑 대만이랑 싸웠을 때 대만 유학생,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다. 그래서 대만 유학생들이 막 여기서 막 집회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있지만 이렇게 시기별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네. 이게 너무 신기한 현상으로 불현듯 다가와서 이게 무슨 우리주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은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그냥 외국에 살고 있는데 내 원래 조국, 원래의 나라니까 내가 힘을 좀 보태주겠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짜 외국인인 거예요. 가짜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구나. 영주권은 있지만 나는 정선, 정체성을. 심리적으로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 왔는데 고등학교 동창. 막 다 한국놈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이게 똑같아. 사고방식, 관심사 이게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이제 그런 얘기를 못했다 만약에 혼나 친구들한테. 미국에 있다고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각을 각성을 하고 돌아가시겠군요. 걔는 우리나라 국적도 없거든요. 아, 외국인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외국인한테 법적으로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뭐라 해요. 너 미국에 있다고 그렇게 관심국으로 만드지. 막 이러고 혼내고 막 그러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심리적으로 진짜 윤석열 편을 피우죠. 한국인이야 한국인. 그래서 본인도 본인 대통령 탄핵시키는 기분이 들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이 거예요. 아니라 자기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 역 엄청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있어도 그냥 우리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의식, 민족으로서의 우리 의식이 엄청 강해요. 유대인도 이제 그런 류에 좀 속하긴 하죠. 근데 한국인만큼은 아니죠. 우리가 한국에 있는 우리도 해외에서 이런 활동을 해주면 되게 감명받잖아요. 엄청 힘이 되죠. 향수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많이 힘이 되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그래도 네. 진짜 저는 만약 이제 해외에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응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조국을 응원하는 마음은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그 지나가는 그 독일 시민들, 뭐 미국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거는 시위라는 게 어쨌든 선전 효과 아닙니까? 네. 선전 홍보? 근데 거기서 그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왜 시위까지 하시는 거죠? 응원만 하실 수 있잖아. 마음 속에 있는 분노. 아, 그 풀어야 되는 풀어야 되잖아요. 아, 감정 이입하셨을 것 같아. 감정 이입이 됩니다. 이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말을 안 하면 화병 걸리는 사람들. 그것도 또 영향 있겠네요. 네,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정말 뜨거워지시면 이제 조국으로 날라오시거든요. 그쵸, 와요. 촛불을 참가하기 위해서. 네. 지난주에도 일본에서 제이동포 넘어오셨어요. 매주 유튜브를 보시다가 촛불을 참가해야 돼서. 근데 그게 사실 한 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주 올 수도 없는 건데 그 먼 길을 헤쳐서 조국의 동포들을 응원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 이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더 나라 걱정을 심하게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건 제가 설득한 논리가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국인의 대표가 돼버린대요. 니네 나라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왜 일어났어? 무슨 일이야?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끊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표라는 자격으로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 동포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해가 됐는데 저는 이제 시위를 계속하는 거. 이게 이해가. 이것도 한 예를 들면은 박정희 시대 이후에 네. 엄청난 많은 이제 동포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시위한 거 아닙니까? 반독재 투쟁을? 네, 열심히 했죠. 해외에서. 그런 역사를 따지면 한 60년, 7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더 옛날부터 있었죠. 아, 더 독립운동도 독립운동 해외에서. 공기민족 그 DNA가 쉽게 네. 안 없어지나 보네요. 아, 그래요. 독립운동 때부터도 계속 줄기차게 척척 쌓여 있었던. 그래서 네, 이게 신기했습니다. 세계 이런 유해 민족은 거의 네. 뭐 찾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우리주의가 강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
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폐교된다고 하면은 막 그 생활하시다가도 엄청 힘 모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도 뭐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닐까?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유지하고픈 뭐 그런 마음도 나라 사람. 있지 않을까.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런 게 있죠. 그게 다른 나라는 이제 시민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주의네요. 네. 우리는 교육을 받진 않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교육 안 받았죠. 시민 교육. 해준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고 열받기만 하고. 그런데 교육 받지도 않아도 다 생활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해져 오는 그 전래동화처럼 항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 동포분들께서 영상 보시면 아 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렇게 남겨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하시는 건지 꼭 달아주시면 왜 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저희가 한국인의 민족성 다섯 가지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종교성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람 중심성을 또 재밌게 다뤘어요. 사람 살려 이거 되게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은 비종교성에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비종교성에 대해서 개괄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저희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종교를 믿지 않는다. 진심으로 신을 믿지 않는다. 가짜 종교인이네. 우리는 늘 가짜네 다.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의식 차원까지 종교를 믿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이지 않아요. 열성이 별로 없어. 한국 사람들이요. 이제 극우 강신도 그런 극우 교회는 일단 차치하고 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종교인 생활을 얘기하시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종교가 생활 깊이 침투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 위에 신이 군림하는 걸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이나 종교가 인간 위에 올라가서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중심성이 강해서. 그래서 종교는 딱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수준에서만 믿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제 그런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종이 좀 쉽거든요. 개종이 많이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막 절 다니다가 교회 나가고 교회 다니다가 또 별로라고 그러면 이제 성당도 나갔다가 다시 절 나갔다가 보통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천주교나 기독교였다가 뭐 여름 성경학교 안 가보신 분 없잖아요. 교회 크리스마스에 안 가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다 그때는 가봤어요. 계란 먹고 가고 그랬죠. 전 심지어 그때는 불교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저는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뭐 시골에 갔을 때는 좀 절에 왔다 갔다 하면 스님하고 놀다가 역시 난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 그쵸. 막 이러면서 서울에 오면 또 거기 어디 가고 천주교 또 천주교도 한번 가줘요. 저요. 그런 데도 가고 뭐 또 허랑나비교 이런 것도 갈 수 있고 아 그렇죠. 그런 것도 갈 수 있죠. 자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종이 쉽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네요. 진짜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개종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또는 이슬람 사람들한테 엄청난 사건이에요. 완전 뭐 문화 인생을 바꾸는 문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 세계관, 철학, 삶의 방식, 그다음에 모임 다 바뀌어야 다 개종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큰 대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개종 쉽게 못 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너무 너무 쉽게 개종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남녀가 연애하다가 서로 종교가 다르단 말이야. 불교 뭐 이제 기독교. 근데 여자 집안이 좀 완고한 기독교 부모님이 그래서 아 불교는 안 돼 이런 집안이면 두 사람 결혼하려면 남자 교회 가요. 그냥 바로 그래 너희 부모님 그러셔 내 내일부터 교회 나갈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왜 결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종교를 안 물어봐요. 종교 갖고 계십니까? 그러네요. 아, 근데 외국은 그걸 물어봅니까? 물어보죠.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걸 티를 내거든, 또 얘들은. 종교 뭐 목걸이를 걸고 있다든가, 뭐 이 티를 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이게 십자가를 안 하고 다녀가지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뭐, 불교 믿는 사람들 이게 목탁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 염주랑 묵주가 있잖아요. 네, 불교는 염주고 이제 설교는 묵주잖아요. 헷갈리죠. 헷갈려요? 모르는 사람 몰라요. 뭐 어차피 관심 없죠.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사람 사귈 때.
그리고 좀 친해졌는데 종교를 드러내잖아. 자기가 사실은 독실한 뭐 이슬람교도다. 그럼 너 오늘부터 내 친구 아니야.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친해졌으면 일단 끝이요. 그 종교가 뭘 믿든 간에. 그렇지. 네, 종교 다르다고 절교하지 않는 그런 거 거죠. 그런 거 없어요. 마교 믿는다 이런 것만 아니면. 그래서 신천지 이런 거 빼면 특별히 문제가 없고 친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종교의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이게 이제 한국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분쟁이 없잖아요. 다 종교 국가거든요. 한국이. 무신론자가 그래도 거의 50% 가까이 돼요. 한국은 여전히. 제 생각에는 무신론자들은 모든 신을 좀 이렇게 포용하는 사람들 다 포함한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이제 잠깐씩 가는. 네. 그런 하여튼 무신론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 분쟁이 거의 없죠. 다른 나라들 같은 분쟁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종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있군요. 네, 있어요. 싸워요. 그리고 서로 간에 배타시하면서. 전쟁도 하잖아요. 네, 전쟁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야, 너 기독교야? 나 불교야? 이러면 싸우는 일은 없죠. 기독교? 거의 없죠. 그러게 말이 안 되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네가 어떻게 기독교를 믿어? 막 이런 게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광신도들은 일부 그런 행위를 한 게 있긴 있는데 쳐들어가서 뭘 부순다든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종교에 파묻혀서 내 종교를 위해서 타인을 배척하고 때리고 뭐 분쟁을 벌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좋게 잘 놀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보면 종교가 다 달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죠? 네. 다 다르죠. 군대 간 친구들은 빵 먹으려고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거기서 주로 개종되잖아요. 다 가요. 그리고 나오면 이제 다시 종교를 버려.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관계 우선이에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가 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바가 거의 없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관여합니다. 그 사람의 생활에. 모든 걸 기독교식으로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장례식도 사실 우리 민족 전통에 비슷하게 해 지금도. 네, 그렇죠. 염한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 와서 좀 불러주고 뭐 불교 믿으면 이거 또또또또 염해주 이런 정도만 감이 되지 나머지는 다 전통식으로 간다고. 결혼도 약간 서양풍으로 드레스 입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한국식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교가 반영되는 게 없어요. 별로 생활에. 그러네요. 생활에 종교가 침투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그런 관운상제. 네, 관운상제. 대부분은 종교식으로 하는데.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우리는 별로 그게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나 기독교니까 관운상제를 딱 기독교식으로 할 거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다 비슷하게 해. 네. 약간씩만 이제 가미한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생활 문화에 깊이 침투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사례를 들자면 내세관이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이 지독한 현세주의자다. 현세주의자라는 것은 내세를 경시한다는 뜻이죠. 서양 사람들 내세관이 굉장히 강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간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뭐 내가 죄를 지면은 벌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견해가 있어요. 뚜렷한. 그리고 영향을 받아요. 그게 무서워서 현재 조심한다든가 뭐 덕을 쌓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이 없죠. 관심 없죠. 일단은 내세 얘기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 죽으면 뭐가 될 거야? 이런 질문이 이상한데. 죽음 후의 세상은 어떤 곳일까? 그런 거 갖고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궁금할 때는 있죠. 환생을 주로 그러니까 오려 하는 대화를 것 같아요. 하냐고 진지하게. 대화를 길게 할 건 없죠. 뭐 모르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는 게 있어야 대화를 하죠. 주변에 주변에서 내세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로 고민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없죠. 다 현실적인 것 같고 고민하죠. 네, 현실이 더 현생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은 뭐 속담도 그런 게 있어요. 뭐 개가 돼도 이승밭에서 굴러 똥밭에 굴러도 개가 이승이 났다. 뭐 그런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근데 한국인들이 내세관이 희박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한국인들이 내세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만남의 강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아 언니 처음 들으셨죠. 만남의 그래, 강자. 그래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가서 만나자. 죽어서 다시 만나자. 뭐 엄마 보러 가요. 죽은 딸 보러 가. 먼저 뭐 이런 가서 식으로. 기다릴게. 먼저 가서 기다릴게. 나 먼저 갈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존윅 4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존윅이 죽었어요. 마지막에. 뭐 진짜로 죽었는지 또 5편 찍으려고 살아날 수 있죠. 근데 그 무덤 앞에 두 명이 서서 그러는 거야.
존익은 지금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봐봐요. 이 사람들은 벌써 내세관이 다 있잖아. 서로. 그러니까 뭐 지옥 천국 어디 죽어서 어디를 갔냐. 하느님이 어떻게 판가했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 사람들은 존익 무효 같은 데 앞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우리 먼저 갔냐. 돌아가신 어머니 만나겠네. 지금쯤 엄마 만나. 죽은 아내. 아내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아, 아내 때문에 그런 거야? 네, 걔하고. 아, 그러면 아내와 걔를 만나서 행복하겠네. 뭐. 존이, 우리도 곧 갈게. 뭐 이런 얘기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곧 갈게. 맞아. 거기까지예요. 한국은 악당도 죽을 때 보니까, 그 액션 영화 보니까 악당도 죽을 때 그래요. 자, 이제 마누라랑 딸 만나러 가야지. 이러기도 하고. 죽을 때는 나 먼저 갈게. 뭐 가서 기다릴게. 이런 문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따라서 만나거나 못 만나는 게 결정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네요. 무조건 만나. 네. 천국과 지옥 따위는 안 믿는 거야, 기독교도. 네, 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하느님의 심판 같은 것도 관심 없어요. 일단 가족을 만나는 거, 헤어진 이들을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목사님들한테도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임종 시에 뭐 괴테처럼 뭐 하느님을 찾아서 빛을 향해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는. 네. 임종 시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도 거의 다 부모님 뵈러 간다. 뭐 부모 누구 주고 언제가 누구 만나러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인들은 죽기 전에 어떤 그 약간 그 한시 같은 것도 가족이 나와요. 예수 같은 거 안 나와. 그렇죠. 가족이 올라와요. 가족.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선조 할머니를 본다고. 맞아. 보통 선조도 보죠. 가족을 봐요. 먼저만. 자, 이런 여러 가지로 한국인들은 내세에는 잘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현세 중심이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현세 중심적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신을 안 찾아요. 그러네요. 결정적일 때. 서양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신을 찾거든요. 오 마이 갓. 지저스. 막, 오, 갓. 막 고문당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영어 보니까. 막 고문하니까, 오, 갓. 그래요. 한국 사람들 그때, 엄마야. 그쵸. 이러잖아요. 엄마야. 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거나, 그죠? 왜냐하면 오 마이 갓 그래도 신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에이. 근데 엄마가 이 비스면 오거든요. 엄마는 보통 와요. 와요. 미친듯이 뛰어오죠. 어디서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 아들이 이러면서 갑자기 뛰어나가잖아요. 사람 살려도 와요. 왜 어지간한 사람들 뛰어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살려나 엄마야가 아주 현실적인 거지.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러기도 하고 감정을 그냥 표현하든가 아니면 아주 놀라면 아유 엄마야 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 한국인들은 평상시에 신을 찾아요. 예. 예를 들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마음 편할 때. 이런 거잖아요. 오늘 제가 긴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결정적인 때는 안 찾아. 안 찾아. 자기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 약간 찾았다가 이제 초콜릿처럼. 그러네요. 중요할 때는 안 찾아요. 그러면은 정말 신을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게 나오고 외국에서 비행기에 추락하는 걸 타는 사람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죠.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다. 네. 누가 기도 주제해달라. 네. 그래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근데 한국 사람이 여기 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어이씨, 어떡하지 나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분위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문자 보내거든. 연락에. 우리 보세요. 다. 그런 사건 벌어졌을 때 그렇죠. 가족들한테 문자 마지막 연락이 이거 오송 참사 저기도 그래. 어머님이 경기도에 사는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 침수된 도로에 계셨다더라고요. 세월호 때도 마지막 문자들을 맞아요. 보냈고 비행기가 사고 난 다음에 문자 보내고 사랑해 우리 그러지 그 순간 기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봐도 종교성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비종교 성을 우리 민족의 특성으로 꼽은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약간 반발을 그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공감돼서 더 하실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종교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한국인이 가진 일정한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면이 있는지. 네. 네. 그러면 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비종교성의 네, 원인은 뭡니까? 자, 종교를 믿게 되는 원인이 주로 뭐냐 하면 의지. 네, 맞습니다. 의존. 의지, 의존이에요. 무력감이거든요. 무력감. 아, 네. 우리가 너무 인간이 힘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자연 앞에 너무나 나약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인간의 나약함을 뭐 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그쵸. 자, 근데 개인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나약할 무력감을 많이 느낄까요?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느낄까요? 개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쵸? 개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력감이 심하죠. 네. 우리가 돼서 사는 사람들은 무력감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돼서 힘을, 우리가 돼서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거든. 이렇게 그쵸, 일로 와. 무력해? 무력해? 감히 무력해? 뭐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아주 단순한 비유로 혼자 사는 사람은 홍수가 나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어 있으면 제 방을 쌓을 힘이 있어요. 쌓고. 그렇죠? 또 혼자 사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네. 근데 우리가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촛불을 들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돼서 세상을 바꿔온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죠. 인간의 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인간을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보지 않으니까. 근데 개인주의 문화권이 심한 서양 이런 데는, 일본 이런 데는 이게 굉장히 심해요. 무력감이. 그래서 신을 많이 모셔요. 일본은 잡신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네, 네. 그게 특징입니다. 인사하고 그래요. 나한테, 네. 신한테. 맞아요. 집마다 다 재단이 네, 있잖아요. 있어요. 중국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씩 모셔놓고 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저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근데 있어요. 마을에 있을 때. 마을에 있을 때 그런 거 해놓잖아요. 그런 정도지. 집마다 해놓고 나올 때마다 뭐 이러고 들어가면 인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일상에서 별로 그런 게 신경 안 쓴다는 얘기고. 근데 개인이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사는 게. 네. 너무 자기가 나약하고 무력하다고 느껴서 뭔가 절대적인 힘을 찾습니다. 그게 신인 거죠. 그래서 무력감이 강한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이 신에게 의존도가 높다. 신을 찾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에요. 혼자 살다 보면 외롭고 막 괴롭잖아요. 고독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때 누가 있으면 되겠어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늘 함께 있는 어떤 존재, 그렇죠. 초월적인 존재. 그렇죠. 신.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그러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차원에서도 신을 많이 찾는다. 마지막으로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없을 때도 신을 찾고 종교를 찾거든요. 근데 우리 주인은 이걸 줘요. 세계관과 인생관을. 우리 중심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를 제일 가치 있다고 보냐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걸 제일 가치 있다고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된 삶이다 라는 식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주는데 그 삶의 의미나 가치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는 줘야 돼요. 그래서 신이 그걸 주는 거예요. 종교가. 너가 사는 이유. 삶의 가치.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네. 그리고 그건 보답받을 거야. 네. 죽은 뒤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교가 사람들한테 사실 퍼지는 게 있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개인으로 고립돼서 고독하지도 않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색다르게 찾을 이유도 없었고, 민족과 역사 우리에서 찾으면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그렇게까지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네. 여기에다가 한국인 특유의 그 강한 우리주의와 인간 중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종교를 받아들이더라도 항상 한국 사람은 인간을 위한 종교로 대했지, 종교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인간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과 공동체가 전제된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있어야 이것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귀신을 믿는 심리는 뭡니까? 인간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 귀신이? 어떡해요? 우리 귀신들은 다 사람들이잖아. 자, 보세요. 동물도 있어요. 깨비깨비 뭐 이런 거. 구미호. 구미호. 그렇죠. 자, 근데 한국 귀신하고 일본 귀신하고 차이가,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일본 귀신은 지역에 털을 잡고 사는 귀신들이 많아요. 지방신. 그런 거에 들어오면 다 죽여요. 무차별적으로 죽인 게 많아. 네네. 한국 귀신은 그런 귀신은 없어요. 다 한이 맺혀가지고 못 떠나는. 그래서 사또한테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사또 나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사또가 놀래 죽은 거잖아. 그럼 이제 그 얘기 들어주면 안 죽거든요. 한국 귀신은 이유 없이 복수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귀신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고 막 이런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귀신도 인간적이야. 한국 귀신은. 다 이유가 있고 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만났을 때 놀래서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어. 얘기만 들어주면 물어보면 되니까. 뭐. 자, 얘기해봐. 어. 난 좀 유리하겠네. 네. 상담소가 너무 유리해. 그렇죠. 일단 귀신 만났다 그러면 우리도 들으면 돼요. 자, 들어줄게요. 얘기해보세요. 아, 그래, 제가 해결할게요. 그럼 귀신이 고마워해요, 막 울면서. 네, 그치.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네, 올라가 사라져. 그리고 어머니 만나러 가겠다면서. 그치. 이거는 그게 다 되잖아요. 근데 일본 귀신은 그냥 죽여요. 그 사닥고, 뭐, 그 링 이런 거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맞아. 근데 우리 귀신들은 그런 귀신들은 아니다. 그 인간이 이제. 그 인간이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예 얼마나 하늘 품고, 사람이 평생에 현세에서 그랬으면 죽어서도 귀신이 됐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한이나 염원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귀신도 그렇게 보는 게 있고, 요괴나 요물들도 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에요. 구미호, 사람이 되고 싶어.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안 그래. 그냥 사람을 잡아먹어. 그러니까 착한 귀신이 일본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영역으로 죽이는 약간 맹수 같은 귀신들이 많은데 한국은 대부분 귀신들 사실 착해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사연 없는 귀신 없다. 도깨비도 그래. 도깨비도 잘 지내면 그것만큼 좋은 놈들이 그렇죠. 없어. 그렇죠. 도깨비는 뭐 방망이 낮은 줄 아. 놀러 다니는 어떤 장난꾸러기 이런 장난꾸러기 약간 이미지지. 그냥 무서운 괴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그런 만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귀신, 요괴, 괴물이 나오면은 다 강한 힘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국의 귀신들은 그런 게 별로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우선 울면서 등장. 기분 다 서러워. 막 늘 그래, 당하고 살았고. 맞아, 그런 맞아. 정서 자체가 그렇게 있네요. 네. 저는 종교가 따로는 없어요. 근데 모든 종교에 다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아무것도 없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좀 기도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신이 필요한가? 이렇게 막 물음표를 가질 때가 있었는데, 참 그 우리주의라든지 공동체의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로 좀 해결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드네요. 사회를 복구를 시켜놔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전 사회가 우리가 되면 상담, 그 직업이 사라진다니까요. 네, 저는 그때는 실업자네, 실업자. 이제 귀신들 상담을 해주러. 옆집 살면서 계속 상담을 해주고 계시겠죠. 그렇죠.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야, 저 신성미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줘. 따뜻해. 하면서 그쪽으로 하겠지.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비종교성까지 오늘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방송에는 한국인의 민족성 중 네 번째. 도덕이 높은 민족이다. 이겁니다. 또 새로운 자부심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짧은 사연이라도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 딱 적어놓으시고 청남이0000@gmail.com입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